이런 일을 경험한 적 있나요? 손에 셔츠 두 벌을 들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경우요. 많은 여행지 중 하나를 고르느라 오랫동안 고심해 본 적 있나요? 예상치 못했겠지만 여러분이 더 빨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줄 수수께끼를 준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그저 착각일 뿐이거든요. 결과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줄 거예요. 1.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 형사가 식당에서 여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을 목격했습니다. 종업원은 남자가 스테이크를 주문해놓고 지금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스테이크를 주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돈을 아끼려는 중이고 1시간 전에 와서 커피만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은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스테이크 값을 지불하라고 강요했어요. 형사가 중재하기로 했어요. 그는 종업원에게 말했어요. 이 남자가 스테이크를 주문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이 논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해 가야겠어요. 형사는 종업원이 손님을 속이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표지판에 식사는 오후 3시까지만 주문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식당에 1시간 전에 왔다면 스테이크를 주문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2. 어려운 선택. 토마스는 여행 중인데 제트마을로 가야 합니다. 여행 도중에 그는 갈림길에 들어섰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중 한 길만이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다행히도 두 명의 남자가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게다가 그 남자들은 상당히 불친절해서 오직 하나의 질문에만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옳은 길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두 남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느 길이 제트마을로 가는 길이냐고 물으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짓말쟁이는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남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토마스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숨겨진 사탕. 카운터에 컵이 4개 있는데 모두 뒤집어져 있고 그 밑에 같은 수의 사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컵 밑에 몇 개의 사탕이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5 아니면 6, 7 아니면 8, 6 아니면 7, 그리고 7 아니면 5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표지판 중 하나만 정확합니다. 각각의 컵 아래에 몇 개의 사탕이 들어있을까요? 한 개의 표지판만 정확하기 때문에 올바른 숫자는 두 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표지판이 틀린 거니까요. 이것은 각각의 컵 아래에 8개의 사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도둑맞은 돈. 한 노인과 그의 아내가 여러 명의 하인들과 함께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팠고 남자는 아내에게 약 살 돈으로 100달러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국에 가려고 했을 때 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요리사 마틴은 돈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폐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책 밑에 지폐를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부 도라는 이 돈을 발견했고 2페이지와 3페이지 사이에 돈을 끼워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 고든은 지폐가 책에서 튀어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끼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돈을 훔쳤을까요? 고든이 훔쳤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같은 책장의 양면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울 수 없어요. 5. 동전 게임. 파티가 한창일 때 에릭과 조지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파티를 주최한 아름다운 여인 블레어 때문이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둘 중 어느 쪽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두 남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블레어는 게임을 발명했습니다. 우승자는 그녀와 데이트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에릭과 조지는 완벽하게 둥근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동전을 사용해서 이 테이블을 덮어야 합니다. 동전이 겹치거나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리게 되면 안 됩니다. 동전을 맨 처음 정확하게 배치하는 사람이 우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먼저 동전으로 테이블을 덮는 사람이 이깁니다. 조지는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에릭이 먼저 동전을 놓도록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에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에릭은 첫 번째 동전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매번 상대의 움직임을 반대 방향에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지는 동전을 넣을 공간이 더 먼저 부족해지고 에릭이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6. 누가 왼손잡이일까요? 이 그림을 잘 보고 누가 왼손잡이인지 맞춰보세요. 웨이터입니다. 왼손잡이인 경우 오른손에 쟁반을 들고 더 편한 왼손으로 음식과 음료를 다루는 것이 더 쉽습니다. 7. 기억상실. 클라크는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의사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좋은 소식은 클라크가 기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기억이 모두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퇴원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클라크는 혼자 살았고 그의 집에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게 경보기를 작동시켰고 경비원들은 곧바로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알람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클라크였지만 그는 그 코드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이 코드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담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힌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회사에서는 암호 전문가인 헨리 씨를 보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쪽지를 읽었습니다. 암호는 5개의 숫자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다섯 번째 숫자보다 3배 더 큽니다. 세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보다 3이 적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보다 4가 큽니다. 이 숫자들로 이루어진 세 쌍의 합은 각각 11입니다. 헨리는 요란하게 울리는 시끄러운 알람을 끄기 위해 어떤 5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코드는 65292입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대입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합이 11이 되는 세 쌍의 숫자가 세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말이죠. 바로 6 더하기 5, 2 더하기 9와 9 더하기 2입니다. 8. 병 속의 동전. 빈 병에 동전을 놓고 코르크 마개로 꽉 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깨거나 코르크 마개를 빼지 않고 동전을 빼낼 수 있을까요? 코르크 마개를 병 속에 밀어넣은 다음 흔들어서 동전이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9. 잘못 표시된 상자. 세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빨간 공만, 두 번째 상자는 노란색 공만, 그리고 세 번째 상자는 빨간색 공과 노란색 공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상자에 라벨이 잘못 붙어있고 라벨에는 빨강, 노랑, 빨강과 노랑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하나의 상자에서 공을 하나만 빼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어느 색 공이 어느 상자에 들어있는지 맞춰야 합니다. 어느 상자를 골라야 할까요? 빨강과 노랑이라고 표시된 상자에서 공을 꺼내세요. 라벨이 잘못 붙어 있는데 만일 노란색 공이 나왔다면 빨강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색이 혼합된 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랑이라고 표시된 상자에는 빨간색 공만 들어있게 됩니다. 만일 빨간 공이 나온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 수수께끼들이 노력을 요하고 풀기 위해 많은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풀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일, 공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뛰어난 논리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란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어떤 수수께끼가 가장 어려웠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저는 6번에 막혔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